기쁨의 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다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상하다. 3.1주도 지났고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인데 오늘은 그럼 무슨 날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은 존귀한 날, 주일은 기쁜 날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존귀한 주일을 하나님의 기뻐함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자 힘차게 율동하면서 우리 첫 번째 곡 많이 많이 열리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재남 선생님 가운데 이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 한마디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심겨지고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예배 시간 그리고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쭉 읽고요.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다 같이 읽을게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딱딱한 마음을 버려요입니다. 네, 딱딱한 마음을 버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듣는 것을 영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면은요, 그에 맞게 변화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정말 나도 변화가 되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고 우리가 다 이렇게 원해요. 자, 그렇게 다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 예배를 들었는데요, 한 번도 말씀이 들려진 적이 없고요. 또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답답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게 돼요. 이런 자세가, 이런 모습이 나도 너무 힘이 든데, 너무 답답한데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말씀이 씨앗이 그 뿌려졌을 때요, 왜 이 자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 이유를 알면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두 가지 마음을 볼 건데, 첫 번째는 길가예요. 자,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냥 길이에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요, 밭하고 밭 사이, 또 논하고 논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많이 밟고 다녀서 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런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막 사람이 걸어가면 옆에 있던 개구리들이 놀래서 막 논으로 퐁당퐁당 빠져요. 저 길은요, 또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렇게 씨가 뿌려졌는데요, 저런 길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농부 아저씨들은 봄이 되면은요, 농사를 시작하려고요, 땅을 갈아요. 땅을 갈고 딱딱한 흙들을 이렇게 부수고, 또 씨가 심겨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요. 자, 흙이 이렇게 부슬부슬 부드럽고 또 양분이 많고 그러면 씨가 뿌려졌을 때 잘 심겨지고 싹이 나고 또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가는 한 번도 갈아지지 않은 그런 딱딱한 상태여서요, 씨가 심겨지지 못해요. 그냥 뿌려진 그대로 씨앗이 그냥 길 위에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씨가 심겨지지 못한 딱딱한 길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세요. 자, 그럼 왜 이런 딱딱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즐기고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미디어를,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밟고 다녀요. 계속 밟고 다니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계속 딱딱해져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많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그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고요,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보는 만큼 그것들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딱딱하게 굳어져요.
일주일 내내 이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마음밭이 딱딱해지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들릴까요? 잘 들리기 어렵겠죠. 말씀을 들여도요. 그냥 말씀이 뿌려진 상태로 그대로 땅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당연히 깨달아지지도 않고 근데 그때 사단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을 이 말씀들을요 빼앗아 간대요. 자, 아까 우리 4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마가복음 4장에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15절을 한번 보면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네,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요. 새들은 이렇게 사탄인데 새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와서 이 들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네, 이런 새들은요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새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말씀이 딱 뿌려지면 그 주위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아주 쉽게 그 위에 그냥 보이니까 먹이를 쪼아 먹듯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가요. 사단이 이 말씀을 왜 빼앗아 갈까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때 이렇게 태어나서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놀라운 용사로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세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사단은 그것을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방해를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사단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또 깨닫지 못하도록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좋아하고 그것들을 자주 즐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말씀이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길가 같은 마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자, 돌밭은 이와 같이라고 하시는데요. 길가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그런 밭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돌, 우리 친구들 어떤 상태일지 짐작이 가죠. 근데 이 돌밭은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은 돌밭으로 안 보이고 딱 봤을 때는 좋은 밭처럼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 위에 흙이 이게 얇게 있기 때문에 싹이 빨리 튀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아주 좋은 밭에 심겨진 그런 씨앗들은 깊이 심겨지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 돌밭은 흙이 아주 얇으니까 뿌리가 거의 내리지를 못해요. 그냥 금방 위로 올라와서 그냥 겉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땅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즉시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는 어머 정말 좋은 말씀이다 막 기쁘고 뭔가를 내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그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잠깐 있다가 곧 넘어진대요. 자,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아까 말씀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딱딱한 돌 같은 마음들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화가 나고 이런 어떤 그런 상처받는 일이나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겨요. 그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고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너무 못되게 했거든요. 어,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나쁘겠는데요.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데요. 어,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용서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돌밭이 생기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요.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또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내가 넘어지는 게 그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용서한 척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 용서하지 않고 또 진짜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것들을 계속 담아두면요.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생겼을 때요. 그 이전보다 더 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하면서 더 많이 화가 나고 더 미워지고 더 억울하고 섭섭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선생님도 그랬었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뭔가 기억도 안 나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맹숭맹숭하지?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분명 나에게 여러 번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이 반응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단은 이렇게 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도록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더 힘이 들어져요. 용서를 안 하면 내 안에 돌이 생겨서 영적으로는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머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빼앗기고 정말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요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자, 엄청 좋은 기회죠. 길가나 돌밭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예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나를 채우고 그것들을 듣고 즐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마음들 그래서 다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마음들 그런 나의 삶들을 갈아서 엎어야 돼요. 그것을 밭을 기경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반대로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 이런 것들과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게임을 안 하려고 하고 막 미디어를 안 보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막 순종하지 않고 싶고 그 싸움이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이런 것들과의 이런 싸움을 승리하는 친구들은요 이제는 사단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계획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싶고 정말 아 이걸 안 하면 엄청 큰일 날 것 같고 그럼 지금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즐기고 싶은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요만한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막 하다가요 정말 넓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두 가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죠. 예수님은 이렇게 돌밭 같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보고만 용서해라, 너 화내지 마, 참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던 이런 사람들은 내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 동생, 형 아니면 내 친한 친구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길가와 이런 돌밭 말씀을 주셨어요. 또 왜 이런 딱딱한 마음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해결 방법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더 즐겼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것을 결단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질 때 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씨앗들이 내 안에 잘 심겨지고 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밭으로 정말 그 말씀들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길가나 돌밭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이 정말 내 마음을 계속 밟고 다니도록 자주 즐겼던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딱딱한 마음들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심겨져서 실제 나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들로 열매 맺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